오, 조심해요. 안쪽을 그냥 극 그어버렸네요. 아우, 정말. 진짜 이상한 거 중고로 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마블 피규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작년에 나왔었던 What If 고 친구들도 네, 또 이렇게 피규어로 내줬습니다. 캡틴 카터, 그리고 좀비 헌터 스파이더맨 내줬습니다. 작년 8월부터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이 됐었던 What If, 네, 9부작이죠. 원래는 10부작이라고 했었는데, 뭐 그런 이제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해서 하나는 뒤로 뭐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시즌2까지 나온다는 얘기인데, 아마 What If의 1편이 네, 이 캡틴 카터의 탄생 과정이기 때문에 이 친구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패기 카터가 아니고, 캡틴 아메리카도 아니고, 네, 캡틴 카터예요. 만약에 뭐 캡틴 아메리카가 패기 카터였다면 뭐 이런 내용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영국 국기가 네 이렇게 앞가슴이랑 방패에 있는 게 또 좀 특징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도 보이고 그렇죠. 킬몽거도 보이고 그렇죠. 네, 요거 요게 하이드라 스톰퍼인가요? 네, 우리 원래 그 스티브 로저스가 이제 혈청 맞고 근육이 빵빵해져야 되는데. 계속 작잖아요, 혈청을 못 맞아서. 그래서 네, 약간의 헐크버스터처럼 또 하워드 스타크가 만들어줬었던 그런 네, 친구입니다. 요거도 나와요. 개인적으로는 와디프 라인 중에서는 가장 기대하고 있는 네, 모델입니다. 네,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열어보면은 뒤에 이런 식으로 실제 피규어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도 들고 있잖아요, 그죠? 칼과 방패, 네, 그런 것들을 표현해줬고 아... 실제 사람 얼굴은 아니고 이제 그 애니메이션 얼굴이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싱크로율은 뭐 100%다라고 보여집니다만. 패기가 굉장히 패기 있게 혈청을 맞아버리죠. 이제는 적응할 만도 하잖아요. 네. 오, 와, 예쁩니다. 예뻐요. 어떻습니까? 와디프 보신 분들은 조금 익숙하실 것 같기는 한데 혹시나 와디프 디즈니 플러스 안 보신 분들은 뭐야 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자연스럽고 굉장히 예쁩니다. 수트 재질은 조금 뭐 얇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원래 그 캡틴 아메리카 스텔스 수트를 최근에 만들지 만져봤잖아요. 그거는 좀 굉장히 뻣뻣한 느낌인데 이 친구는 좀 더 보들보들한 느낌이 있고 관절의 가동 범위는 당연히 보들보들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많이 네, 올라가는 듯한 느낌. 팔꿈치 구부림. 오, 어깨 꽤나 많이 움직입니다. 이 여성형 바디가 사실 굉장히 좀 약한데 요 캡틴 카터는 사실 이제 여성형 바디지만은 근육질이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딱 봤을 때 그 블랙 위도우나 이런 친구들보다도 뭔가 네, 좀 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뒤에도 네, 캡틴 아메리카 같은 네, 이런 하네스 같은 것들 착용을 하고 있고요. 아, 와디프의 네, 스탠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네요. 네. 방패부터 일단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네, 방패 굉장히 이색적이죠. 캡틴 카터의 쉴드. 어? 오. 지금 보면은 아래쪽에 방패를 잡는 손잡이는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가 지금 떨어져 있어서 뭔가 했더니 따로 그냥 이렇게 넣어줬고요. 얘를 이렇게 그러면 구멍이 또 생기는 거. 그리고 이렇게 걸고 싶을 때는 등짝에다가 얘를 딱 꽂아주고 얘를 어디 걸까요? 여기 걸까요? 좀 짧은 쪽에다가 네 이렇게 걸어주면 등에도 뭔가 조금 낮은 느낌인데 조금 더 어깨가 요만큼 방패가 살짝 보여야 이렇게 들거나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아 떼놓은 이유를 이제 알겠네.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참 피규어를 뭐 몇백 개를 만져봐도 이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공중에 살짝 떠 있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얘가 처음부터 안 들어가 있었던 이유는 얘를 빼고 얘를 이렇게 붙여줘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얘를 꽂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핏이 딱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러고는 여기다가 걸어주면 이렇게 딱 뜬 부분 없이 예쁘게 딱 떨어지죠. 물론 이제 높이 자체는 원래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아래인 것 같기는 하지만 요 핏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또 이 캡틴 카터도 요런 권총을 잘 쓰죠. 탄창 분리되는 거 오랜만에 보여드립니다. 네, 칼도 있습니다. 포탈 열고 들어오는 그 문어괴물 막 잘라낼 때 썼던 그런 칼도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왠지 뭔가 원더우먼이 생각나지긴 하지만 그리고 손 파츠는 또 꽤나 들어있습니다. 요렇게
자연스럽게 펼치고 있는 손 외에 주먹을 꽉 쥐고 있는 손이 뭔가 방패나 칼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권총을 잡는 손이 한 개. 손은 총 7개가 들어가 있어요. 3쌍 플러스 1. 아, 가발이 두 개네. 이야. 뒤에 자석이 달려있는 머리 파츠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한번 빼볼게요. 뒤를 이렇게 열어주면 절개형 모발 이식하듯이 뒤를 이렇게 뚜껑을 따주고요. 그러면 앞에가 되게 쇼커트 느낌이 나네요. 뒤에 그래서 얘를 꽂아주면 어떤 느낌일까요? 어?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아, 그냥 역동적인 포즈 할 땐가 봐요. 네. 약간 포즈를 역동적으로 할 때 머리가 뒤가 탁 이렇게 날리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전시에도 뭔가 포즈가 역동적이면 예쁠 것 같아요. What if의 네, 캡틴 카터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자, 이어서 좀비 헌터 스파이더맨 되겠습니다. 스파이더맨인데 레비테이션의 망토를 네,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토르, 가모라, 네, 뭐 블랙 위도우로 추정되는 분들이 이쪽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캡틴 아메리카의 좀비화 이렇게 보이시죠? 뭔가 좀비 아포칼립스가 되면서 쩌리들, 아, 쩌리라고 하기엔 그렇고, 그죠? 원래 주목을 받지 않았던 히어로들끼리 막 모여서, 네, 막 어디로 막 이동하고 막 그런 과정에서 막 동료들이 희생돼. 아, 이놈의 스포일러. 아무튼 보세요. 네, 나름 재밌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오, 아예 망토를 찬 채로 들어가 있네요. 양쪽에 손 파츠가 딱 있고, 여기 이제 거미줄 딱 보이고, 눈 파츠 보이고, 그쵸?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아, 실제 피규어를 가지고 포징을 해놓은 내 모습. 자, 뭐 언박싱은 언제나 즐겁죠. 이렇게 예쁘게 잘, 그죠? 보자기 싸매듯이 이렇게 좀 넣어놓기는 했습니다. 오, 조심해요. 조심히 한다고 여기 이렇게 하고 테이프 살짝 뜯었는데 네, 반대발 네, 안쪽을 그냥 그어버렸네요. 아우 정말 진짜 이상한 거 중고로 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색깔이 연터진 하늘색이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그 느낌이 흡사한 거는 뭐 당연하다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화상 스파이더맨하고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보시면은 웹슈터가 은색이에요. 그죠? 요렇게 좀 실버로 바뀌어 있는 거 그리고 요쪽에 이제 포인트들도 실버가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것들 그리고 이 레비테이션의 망토가 조금 더 애니메이션화 됐다라고 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자석이 몸체 안에 내장이 되어 있네요. 탁! 붙게. 딱! 그죠? 닥터 스트레인지 1편은 와이어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열어서 목에 이제 꽂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2탄에는 그죠? 이렇게 자석이 들어가 있었는데 네, 와디프는 그 후자를 선택을 해줬습니다.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당연히 망토의 유무인 것 같고요. 와디프의 그 스탠드는 아까 캡틴 카터의 그 스탠드와 비슷하게 네, 이렇게 일러스트를 적용을 해줬고 봉을 또 다이나믹 봉 이렇게 해줘서 네, 공중에 떠있는 느낌이나 네, 액션을 좀 크게 취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뭐 크게 뭐 소개해드릴 만한 파츠들은 거의 없습니다. 손 파츠와 웹슈터는 거의 동일해요. 네, 이렇게 세트발이 들어가 있고 네, 이렇게 셔틀콕, 거미줄, 기본 네, 눈 파츠 외에 두 쌍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감고 있는 듯한 그리고 아예 네 이렇게 눈을 많이 찡그린 듯한 눈 파츠 그리고 이제 손 파츠가 또 많아요. 스파이더맨들은 항상 손 파츠가 많죠. 웹 슈터를 발사하는 손 이렇게 어딘가 벽이나 이런 데를 딱 잡을 수 있는 그죠? 딱 이렇게 집는 그런 손 그리고 자연스럽게 뭔가 펼치고 있는 듯한 손 한 쌍 그리고 거미줄을 잡는 네 이렇게 구멍이 뚫린 주먹 쥔 손 한 쌍 그냥 주먹을 쥔 손 한 쌍 해 그래서 손은 총 5쌍, 네, 10개나 들어가 있죠. 마지막으로 요 스파이더맨이랑 조금 비교하려고 가져왔는데 기존의 또 스파이더맨부터 보여드리면은 뭐 또 여러분들 또 흥미 잃으실까봐 나는 새삥 모든 게 다 새삥 어벤져스 캠퍼스 스파이더맨이에요. 디즈니 한정판으로 나와줬는데 제가 또 어렵게 공수를 해봤습니다. 스파이더맨이 좀 많아가지고 얘까지는 사실 안 구해도 되겠다 싶기는 했는데 베리에이션들 라인들을 제가 유니버셜 스튜디오 앞에다가 전시를 이렇게 쭉 해놓거든요. 하나가 비네. 어떡해. 얘가 야. 또 다른 베리에이션이니까 일단은 네, 가져와 봤고요. 네, 이렇게 박스 이렇게 생겼는데 기존에 보셨던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이랑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 캔버스답게 이런 후드티 들어있고 네, 전공 뭐 서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추러스, 네, 요런 이제 캔 같은 아주 귀여운 루즈들이 더 많이 들어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네, 웹이라고 써있는 백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후드를 입혀놓고 가방을 매면은 기존의 또 톰홀랜드 스파이더맨이랑은 또 조금 다른 느낌이 있는데 본체는 네, 본체도 좀 다른데? 뭐야? 좀 달라. 오, 봤을 때 이런 애니메이션의 느낌보다는 그죠 실제의 그런 네, 영화적인 느낌의 질감들 그죠 요게 그냥 매끈매끈한 뭔가 고무 느낌이라면 여기는 실제 옷을 입은 듯한 천을 입고 있는 네, 그런 재질의 뭔가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헤드도 이렇게 천 재질로 돼 있어서 두 개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쨍한 그림으로 뭔가 까만색으로 펜으로 칠한 듯한 느낌의 네, 문양이라면 요거는 네, 옷을 이렇게 설계해서 입는 듯한 느낌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웹슈터가 되게 멋있어서 한번 또 이런 거 보여드려봐요. 같은 은색이긴 한데 아 이게 애니메이션 스케일이고 이게 그냥 영화 느낌이구나 라는 차이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진짜 취향 차이긴 한데 제가 이런 친구들을 되게 많이 봐서 그런지 얘가 또 되게 이뻐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또 뭔가 한정판에 이 스파이더 드론이 들어가 있는데 이 드론도 다르네요. 영덕 대게처럼, 킹크랩처럼 생겼어요. 보시면은 불규칙하게 돼 있어요. 여기 앞에 손, 뒤에 손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건빨 느낌을 줘서 살짝은 좀 박한 느낌이 있네요. 뭐야? 추러스 잡는 손은 없네요. 아까 손 파츠가 기본적으로 얘랑 똑같거든요. 열상이 똑같이 들어있어서 캔 정도는 잡을 수 있는데 추러스는 못 잡네요. 이거 추러스가 있어도 추러스를 못 먹습니다. 뭐지? 배틀 포트럭이라고 써있는데 이 어벤져스 캠퍼스 스파이더맨의 뭔가 웹봇인 것 같아요. 가방도 한번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느낌이 뭐 완전 다르죠? 네, 이렇게 망토를 입었느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평화적인 느낌 뭔가 그 좀비에 둘러싸여서 뭔가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느낌 네, 두 개가 다른 스파이더맨이다 라는 것까지 어휴.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왓이프의 캡틴 카터와 좀비 헌터 스파이더맨을 보여드리면서 네 보너스로 어벤져스 캠퍼스 스파이더맨까지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왓이프 안 보신 분들은 꼭 정주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티브 로저스의 하이드라 스톰퍼도 네 출시가 되는 대로 또 리뷰해드리겠다라는 약속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